약간 여기 계셔도 될까요? 사진 나고 얼굴. 자, 이쪽으로 쓰세요. 태극기는 이쪽으로 오시고. 역광이라서 이 밑에 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요. 일로 서세요. 일로 서. 아, 그렇지. 아니. 10명으로 해가지고 딱 뒤로 붙어보세요. 또 올라오세요. 거기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대통령님 계셨으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반겨줄 건데 아쉽다. 그죠? 저 밑에 아직 안 올라오셨습니까? 자, 지금 행사 진행해야 되니까 빨리 이쪽 와주세요. 예. 조금 품이 여러분 뒤로 좀 붙으세요. 동지 여러분 뒤로 2보, 뒤로 3보, 뒤로 3보 조금 붙어도 됩니다. 뒤로 3보. 뒤로. 됐습니다. 아. 자, 주목합니다. 뒤로 또. 2번 더 뒤로 붙어도 됩니다. 던지 듣기 또 붙어도 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꽃
유튜브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화면에 좀.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0리를 지금 논스톱으로 왔습니다. 다, 이분은 다 나갑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왔을 때도 못 오셨지만은 현재까지도 지금 못 오십니다. 이거 정말 의무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왜 대통령님이 구치소에 아직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태를 보면 문재인이 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당 대기연합이 실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조기기약 무죄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태극기 앞으로 오십시오. 2시간. 자, 전체 저는 국회에 대하여 준비! 선 태극기 앞으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유병의 동기 앞으로 나와서 애국과 제창은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애국가 1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자 다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 침범을 당하고 해도 우리 민족성이 끝까지 투쟁하는 그 마음으로 5천년 역사를 지녀왔습니다. 그런데 1년 반도 안 된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종북들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로 지켜진 우리 호국영령대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다가 돌아가신 태극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철학 모자 전부 좀 발휘해 주십시오.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저희들이 여름 때는 파란 장미를 들고 왔습니다. 파란 장미는 기적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문재인 씨는 도저히 우리 죄 없는 대통령을 풀어줄 의사도 없고 그날 지금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을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수국과 장미를 한 바구니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정영준님하고 김상곤 선생님이 좀. 아, 저리 나오시죠. 예. 뒤로 돌아, 요, 요. 아니, 예, 예, 요 사이. 자, 저 대문 앞에 꽃을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을 점령하면 우리 대통령님 나오시게 큰 박수 한 주십시오. 큰 박수 한 주셔야죠. 대통령께서 아마 몸은 안 계셔도 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이 예쁩니까? 저는 꽃이 아무리 예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보다는 안 예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할 말이 있다고.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글을 우리 고명숙 동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저희들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이시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애정있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 나라를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사라질까 노심초사. 작년 12월 19일 태극기를 들고 서청대로 가서 연말 인사를 드렸으며 또 신년 인사차에는 우리 대한애국당 대경연합에서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에게 참배를 드리고 서울역 일부 집회 마치고 또다시 서청대로 가서 인사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 끓는 마음을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기에 그토록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고통스러운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굳건히 참고 계셔주시니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목매이게 불러보았습니다. 부를 적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목이 메어 외치는 소리가 내 목속에서 더 이상 소리가 되지 않고 울음소리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제 소리를 듣지 못함이 또 한 번의 서론이 되어 더욱 슬프게 하였었습니다. 오늘도 또 여기 내곡동에서 대통령님을 불러봅니다. 작년 7월 28일 거어 묻었던 여름날에 찾아와 행여나 빨리 돌아오시기 바라는 마음에 한 번은 꼭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파란 장미의 기적을 바구니에 담고 드렸습니다. 그 파란 장미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들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평소 아끼시고 보살피던 정든 소장품들도 아주 여러 날을 주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힘이 들어 대통령님께서 쓰러지실까봐 걱정됩니다. 빨리 돌아오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뒷담장 너머에 무성하게 피어있는 푸른 솔잎가지들도 새로 오실 새 주인님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달빛 환한 밤이면 변하지 않는 저기 소나무와 지난 옛 얘기 나누시며 소름을 달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해 애쳐봅니다. 둥지를 지어놓고도 찾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너무나 억울합니다. 배가 타고 속이 타서 멍든 마음 눈물로 씻어내길 이미 수십 번이었답니다. 행여나 찾아질까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그립고 보고 싶은 이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른 지가 언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희들이 모두 알고 있사옵기에 반드시 사실이 밝혀져 억울하고 분한 눈명 벗어질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 생각 마시고 강인한 인내심으로 오늘의 이 고통을 꼭 이겨내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은 오로지 모든 눈명 벗어 던지시고 편안한 가운데 건강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19년 1월 12일 대한애국당 대경연합 동지 일동. 다음은 여러분 우리 그 동지분 중에 예비역 소령이신 김도성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뭘 해왔는가 한번 갖고 나와보세요. 도성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또 예비군 소령 김도성님께서 뒤로입니다. 뒤로 예 뒤로 니를 보지 말고 이를 봐야 돼.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하나 둘 셋 넷 무죄석방!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표고를 우리 오늘 안에 계신 우리 그 관리인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표고 비용이 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성님께서 편지를 이래 액자와 함께 써왔습니다. 큰 박수로서 편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편지 한 장 곁들였습니다. 그 봉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전상서 대한애국당 대경연합 김도성 올림 이렇게 했습니다. 졸필이지만 새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게 영광스럽게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언제 보시게 될는지 정말 알 수 없으나 무죄 석방되는 감격스러운 그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대한애국당 대경연합의 아스팔트 민초들은 대구에서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의 옥중 투쟁으로 피와 식별이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복근하시어 이 땅의 공산주의 무리를 대청소하시고 통일조국으로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에서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디 옥체 보존하소서. 2019년 1월 12일 대한애국당 대경연합 김도성 올림. 네, 우리 소령 되시는 김도성님, 여러분, 우리 동지님께서 뼛속까지 정말 군인이십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가 전에 20년이면, 근데 1998년부터 누가 청와대에 다 들어왔는지 알죠? 20년 동안 뼛속까지 우파의 대통령을 다 남으리잖아요. 그분! 박근혜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뻔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알죠? 돈이나 갖다 주고 한 사람은 자기 몸만 안신하다가 급이 나서 광우병 상태에 청소도 뭐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대경연합을 이끌어오시는 황오구님의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대경연합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통령님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저에 와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아방궁이 아니라서 실망했습니까? 대저택이 아니라서 실망했습니까? 무장 경관이 경비를 책통같이 지키지 않아서 실망했습니까? 외로워 보입니까? 황량해 보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비록 누구나 피치 못할 세월의 연륜에 따라서 다소 노쇠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멸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나 이 사저에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열정과 열화와 염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분에 보내신 호인 무사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이제 멀지 않을 때에 자유로운 몸으로 오셔서 기거를 하실 때라도 결코 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호인무사가 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제가 없습니다. 즉각 석방하라! 이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중계되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영어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레지던트 박근혜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equal. So, I have dreams and visions. You have dreams and visions too. And all of us, we have dreams and visions. President Bakken is innocent. Release immediatel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호우 회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 좌파종북 몇 사람이 나오니까 언론들이 막 가서 취재를 하던데 봤습니까? 다섯 사람이 기자회견하도 옵니다. 우리는 지금 100명 가까이 왔는데 오는 거는 경찰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죠? 경찰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조직이 아니고요. 좌파들처럼 시체팔이도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박종석 교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신구금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위헌 파면 진상 규명과 인권 탄압 문제 해결 없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1. 2017년 3월 10일에 행해졌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 84조를 위반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재판의 비상식적 살인적 재판 일정과 계속된 구금은 형사 소속범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심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인신 구속이 계속되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인권 탄압은 물론 국론을 심하게 분열하고 있다. 이는 1948년에 선언된 문명국가가 준수해야 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도 위반되는 반문명적 작태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1990년에 가입하고 국회가 비준하여 그 즉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과 선택의정서를 전부 위반하고 있다. 3. 거듭된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뇌물수수, 국정농단 등의 혐의는 사실상 전부 특정 세력이 주도한 마녀사냥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등 최소한의 전향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법치주의 포기이다. 4. 우리 대경연합은 야당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즉각 유엔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 여론, 특히 혈맹 미국 및 가까운 일본 등에 호소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2심 선고 공판인 8월 24일 전에 무죄 석방되지 않을 경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우리 대경연합은 국민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 대경연합은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으나 기회주의 야당에 대해 더 이상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일으키는 점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5. 또한 현 시국 관련 향후 수개월 또는 십수개월 내에 일어날 모든 예측 가능한 비상사태 전개에 있어서 우리 대경연합은 1948년에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인륜적, 반민족적, 반문명적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인 북의 김씨 독재 연장에만 기여할 현 주산파 정권도 무기력과 무책임,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야당도 시민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과 조직, 네트워크로 이 정권을 심판하고 퇴진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6. 일련의 모든 사태는 평양 정권 권력 붕괴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진실의 최소한의 회복이 바로미터가 될 박근혜 대통령 복귀와 명예 회복은 물론 이를 넘어 저 38선 이북을 강제 점령한 불법 공산 집단인 수령왕조를 타도하고 자유통일로 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각성한 애국 국민들의 힘으로 태극기와 함께 반드시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관철할 것이다. 2019년 1월 12일 대경연합일동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동석 교수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남겼습니다. 자, 제가 즉석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 잠깐 와보세요. 저 여러분 중앙당 여성위원장 이규리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우리 대통령님 돌아오실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랑으로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네, 아시는 분 같이 하시고. 아시는 분 여러분 따라 같이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아.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 시대 최고의 민이 부른 최고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들어가 보시진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문재인 사저도 가보고, 예, 노무현 생가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 사옥입니까?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북에 돈 갖다 준 사람은 지금 매달 몇조 들어가지고 기념 사업이나 하고, 맞잖아요, 김대중 씨. 맞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씨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우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부국을 이끄는 대통령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우파의 대통령은 딱 세 글자잖아요. 박근혜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이 빨리 돌아오고 무죄석방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마지막 대통령님에 대한 격려를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기념 중사! 으로 대한애국당 대국연합이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 조기 귀환 및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사장님들, 그리고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12시 26분입니다. 35분에 서울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찍으시고 예, 단체 사진은 다 합수 보세요. 예, 또 버튼 안 와서 찍든가. 예, 예. 자, 하여튼 10분 후에 제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 뒤로 오세요. 뒤로, 뒤로. 자, 앞으로 오시고 자기가 안 이쁘면 뒤로 가시고 이쁘면 자, 앞으로 완전 밀차! 밀차! 사진 그냥 찍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하나, 둘, 셋.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실게요. 자, 한번 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자, 뒤에 또 안 찍으신 분들 쪽으로 앞으로 오면 돼. 아이고, 벌써 싫대. 벌, 벌. 벌써 싫대. 누가 참시하라! 김대중아, 누가 참시하라! 김대중은 역적이다! 김대중은 북한 참시하라! 너희 대통령 집으로 가야 돼. 김대중은 북한 참시하라! 홍명보! 대구경 말씀 잘하시네. 내가 친구랑 전화 한번 했을 때 차나 한 사람 붙겠구만. 가서 이제는 볼까요? 잠깐 여기인가? 아, 이거 하나 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울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방송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